마음만 있는 거 아니야. 지금 네 시야. 어? 그 시간에 와야지. 어? 엄마 힘든 거 할 일 많잖아, 지금. 사람은 자기 발에 책임을 져야 돼. 약속을 확실히 믿겠어. 어? 그래, 알았어. 빨리 준비하고 엄마 좀 도와줘. 네. 엄마. 아니, 지금 몇 시인 줄 알아? 너는 지금 몇 시인데 일 다 끝난 다음에 오고 힘들 때 도와달라고 하니까. 예. 내가 뭐 작업할게. 아니, 맨날 그러고 약속을 지켜야지, 약속. 또 잤지? 내가. 다음에 나 이기도 없어. 알았어. 얼른 일해. 소독하고. 아. 엄마가 오매 불망 다미씨 오기만을 기다린 이유가 있다. 드디어 신세대에 접혔어. 그동안 부식이었는데. 어? 새로 장만한 자동 라벨 부착기를 써보기로 한 것. 위에를 버튼 누르고 오른쪽 이렇게 누르면 숫자들을 바꿀 수 있거든. 오늘이 12월 9일이잖아.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딱 놔줘. 여기서 딱 놔주고. 진짜 대박이다, 영어는. 작은 딸에게 배운 대로 병을 놓는 엄마. 그런데 이거 뭐야? 엄마! 아니 엄마, 뭐 넣어야지 이거를. 딸과 손발이 맞지 않아 벌어진 실수인데. 빗자루, 빗자루, 빗자루 먼저 갖고 와, 빗자루. 아니 자동인데 맞추면 어떡해, 얘 놓고 있었잖아. 딸의 타박에 표정이 굳어진 엄마. 타이밍을 보며 병을 놓는데. 들어, 들어. 거기에 놓지 말고 이 앞에 놔야지, 엄마. 이 앞에 놓어. 아, 진짜 동현 씨. 네? 똑바로 옆에 두고 붙으라고요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완벽하구만. 아, 진짜. 아, 옆에 두고 붙으라고, 둘 다. 붙일 거면. 응? 아, 진짜 대충 하지 마. 다미 씨 꼼꼼함에 버리는 라벨이 점점 많아진다. 이거 시음용. 왜 시음용이에요? 라벨이 이렇게 불량이거나 이럴 때는 나가면 안 되니까 시음용으로 저희가 따로 빼놓거든요. 아주 까다로운 팀장님이시네. 응? 왜? 뭐야, 뭐 할라 했어? 아무 일 없어. 아무 일 없어. 시음용 어디다 놨어? 일손을 덜려고 들인 기계인데 이러다 라벨값만 더 나가게 생겼다. 아니 진짜. 아니 된걸 여기다 놓으면 헷갈리지. 어디까지 된 거야?